지금 차가 입고가 된 차가 있는데 주행을 하면서 한 40km 정도에서 60km 정도 사이에 떨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말씀하셔서 입고가 되었고 뭐 시운전해서 차량 증상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. 차량은 BMW 239? 530? 530i 차량이에요. 한번 같이 시운전 해보자고요. 다른 건 몰라도 39는 아이 그런 거 제가 또 오래 만져가지고 한 가락하시잖아요 이러면 또 그 네. 미션이 이상해? 출발부터? 예, 악셀펠 떼고서 그 다음에 악셀펠을 이제 밟고 차 치고 나가려고 할 때 드르륵 일단 출발 자체가 미션이 약간 슬립하는 느낌이야. 그런 느낌 맞나? 그런 느낌도 있고요. 어. 이거 미션이지. 스톨은 미션이 제가 이 미션이 맛이 갔는데 빠져버리죠. 어, 미션이 빠져버린 느낌이네. 야, 이거 완전 이상한데 느낌이. 아까 내가 스톨 할 때 잠깐 느꼈었던 증상이었거든. 아까 스톨을 할 때 네네. 한번 툭 하고 이상한 느낌이 났었거든. 이게 그냥 걸려있을 땐 괜찮은데 지금 안 그러네. 아까는 한번 툭 하고 기아가 먹는 느낌? 전형적인 미션 느낌 같은데 이게 한 번씩 두루룩 하네. 네, 그 느낌입니다. 그냥 출발 자체가 슬립이야. 뭐 한 2단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차들 뭐 윈터 모드 있을 때 네네. 어, 윈터 모드로 출발하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 엔진 자체는 지금 스톨을 해도 출력이 모자라지 않는 느낌이거든. 네네. 내 생각에는 그냥 미션이 그냥 슬립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슬립하면서 유압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유압이 세겠지 당연히 세고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기아가 딱 물리는 느낌? 힘이 없을 때는 슬립을 하는 것 같고 컴퓨터 쪽도 되게 컴퓨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네, 컴퓨터하고 바지 쪽에서 보통 이제 얘는 토크 컴퓨터 날개 부러진 거 하면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예.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통 80km 정도 달리다가 그 정도에서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막 차체 떨림이 생기거든. 그 미스파이어 일어나듯이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차는 지금 40km 정도라면 40km, 60km 뭐 그 구간? 네. 컨버터도 안 좋은 것 같아. 컨버터 그러니까 어차피 미션 수리하면 컨버터 같이 수리하니까. 그렇죠. 이거는 미션이 고장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.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리를 하시든 안 하시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사실은 지금은 미션 수리비가 차값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죠. 200만 원대까지. 네. 그치. 이게 느낌이 차가 안 나가. 핸들이 막 떨려. 80km에서는. 휠 밸런스가 안 맞는지 휠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핸들도 떨리고 미션은 아예 힘이 없어요. 이게 원래 525가 엔진하고 미션의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차량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530보다 훨씬 더 부드럽거든 차가. 이거는 원래 좀 스무스하게 그 어 예, 되게 스무스해. 맞아.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. 제가 볼 때는 저 차량은 미션의 내부에 슬립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토크 컨버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미션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션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나면 수리에 대한 수리 비용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그 수리 비용보다 차량 가액이 낮은 경우 차량 가액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 수리 비용이 비싼 수리 비용이 나오는 경우에 제일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.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차량은 미션을 수리해야 될 것 같고 진단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슬립이 많이 일어나요. 출발할 때부터. 네, 이제는 뭐 차주분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? 바닥에 박고 뒤에 이렇게 붙여서 안카를 내가 안카지를 해놨어요.
때마다 기분이 느낌이 다르시죠? 네. 그만큼 체중도 따르고 오늘 되게 좋은데요? 늘 똑같이 열심히 해야죠. 네. 약 뿌렸으면 어떡하려고. 동탄점은 여기 2층에 휴게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계단을 좀 올라가면 사무실로 제가 기대하는 거 아직 지금 완성이 좀 덜 된 상태고 이 앞쪽이 휴게실 여기는 화장실 빵!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부산점 오픈하고 나서 부산협력점을 오픈하고 나서 이번에 동탄 신도시에 또 동탄점을 협력업체로 다시 오픈을 했어요. 새로 오픈하는 건 아니고 지금 원래 이제 동탄 쪽에 매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여기 지금 새로운 건물에 자리를 다시 잡았어요. 건물이 새로 들어오면서 거기를 이전을 한 거고 이전 하신 지가 이제 막 신규 건물이에요. 이제 간판 달고 그렇게 했고 광주점이나 부산점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정윤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랫동안 정비인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봤었고 오랫동안 인성이 쓰레기인가? 인성이나 뭐 정비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신 분들하고 저랑 같이 협력을 하는 업체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 정윤종 대표는 이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처럼 머리가 빠져서 그런 건지 그게 항상 제일 궁금한데 아 탈모가 약간 있어서요. 탈모를 좀 진짜로? 위해서. 네. 사실 나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. 전에 부산점이었나? 부산점에서 인터뷰했더니 부산점 대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내가 반말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.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동생 사이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, 사실. 맞습니다. 자랑은 아닌데요. 아무튼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고 뭐 저희 그 그랜저 새차 만들기 하는 거에도 뭐 미션을 또 협찬을 해주셨고 한 10년 저랑 좀 10년 좀 넘게 알았던 것 같아요. 우리 친하게 뭐 그러진 않았어요. 별로 안 친해. 가끔 술 먹고. 아니 우리 정 대표 얼굴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오시면 좀 반갑게 좀 봐주시고 우리 손님들 오시면 또 반갑게 또 최선을 다해서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죠. 너무 조용하게 얘기해서 사실 목소리를 들으면 정비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. 근데 외모는 아, 준수한 편 아닌가요? 우리 애기 엄마는 제일 낫다고 하던데. 아, 그러니까 결혼하지. 아무튼 우리 동탄점, 동탄 여기 네. 주소가 어떻게 되지? 화성시 병점동
203-35번지. 203-35번지. 내비에도 저희가 등록을 좀 해놓을 테니까 찾아오실 수 있게 좀 쉽게 오실 수 있게 해놓고 네. 전화번호 1544-2287로 거셔가지고 5번 누르시면 이 동탄점 우리 정 대표랑 연결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받아드릴 거니까 전화들 많이 주시고 이전에서 이제 오픈하는 거니까 좀 힘 좀 많이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매장하고 한 번씩 제가 놀러와서 어떤 문제 있으면 또 같이 진단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뭐 그 실력도 워낙 출중한 대표님이라 믿고 찾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. 그쵸? 아, 그럼 최선을 다해요. 네. 자, 우리 내 차를 부탁해. 동탄점 화이팅! 네, 화이팅입니다. 끝. 어색해. 항상 어색해.